지진 꿈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강렬하고 불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꿈중 하나입니다. 꿈 속에서의 지진은 흔히 우리의 일상에서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나 혼란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꿈을 꾸는 이유와 그 해석은 꿈을 꾸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꿈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진 꿈을 꾸는 이유, 꿈의 몽.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꿈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지진은 땅이 흔들리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연재해입니다. 따라서 지진 꿈은 흔히 삶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나 불안정한 상황을 상징합니다. 이는 직장, 인간관계, 경제적 상황 등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해고나 이직, 이사, 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꿈을 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진은 자연재해 중에서도 특히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현실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러한 꿈을 꾸기 쉽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 내의 문제, 개인적인 목표에서의 실패 등 통제 불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무의식적으로 꿈속에서 지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진 꿈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삶의 어느 부분에서든 큰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심리적 불안정함이 꿈에서 지진이라는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느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정한 관계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가 있는 경우 이런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지진 꿈은 종종 자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나 큰 변화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기반이 흔들리거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역할을 맡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때 자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진은 자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불안과 혼란을 상징하는 꿈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도 지진 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나 국가가 불안정하고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지속되는 경우 이러한 외부 환경의 불안감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재난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땅이 심하게 흔들리는 지진 꿈은 큰 변화나 혼란을 상징합니다. 이는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불안정하며 그로 인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느끼는 불안감이 이런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는 꿈은 삶에서 중요한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 직업, 관계 등 중요한 요소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자신이 쌓아온 성취나 목표가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으며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진으로부터 도망치는 꿈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현실에서 어려운 상황이나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꿈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진 후에 자네를 바라보는 꿈은 삶에서 겪은 큰 변화나 상실감을 반영합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거나 그로 인해 삶의 일부가 무너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현실에서 자신이 겪은 상실이나 실패에 대한 감정을 반영하며 그 감정에 직면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멈추고 안정되는 꿈은 어려움과 혼란이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겪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나 문제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냅니다. 이런 꿈은 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직장에서의 불안으로 인한 지진 꿈. 김 씨는 직장에서의 구조조정 소문을 듣고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으로 매일 밤 지진이 일어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건물 안에 있었고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현실에서의 불안감이 꿈으로 나타난 것임을 깨닫고 상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얻은 후 꿈은 사라졌습니다. 사례 이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꾸었던 지진 꿈. 박 씨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후 매일 밤 지진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땅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는 이러한 꿈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직시하고 사업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세워가면서 꿈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사례 3인간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지진 꿈, 정 씨는 오랜 연인과의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자주 지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지진으로 인해 함께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녀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와 관계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정 씨는 이 꿈을 계기로 연인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례 사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지진 꿈이 씨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지진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지진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상징했고,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꿈이 사라졌습니다. 지진 꿈은 종종 불안과 공포를 상징합니다. A는 자신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이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서 이러한 불안감이 극대화될 때 지진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진 꿈은 또한 변화의 과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A는 개인이 자아를 성장시키거나 삶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꿈으로 변화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안이 지진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진 나는 꿈. 지진 나는 꿈은 이사를 가게 되거나 직장인의 경우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자신이 있던 환경이 바뀌게 될 것을 뜻하며 또한 대규모 총파업이나 혁명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진 나서 집이 흔들리는 꿈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는 꿈.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다가 건물이 무너졌다면 자신의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주의를 요합니다. 지진 나서 갈라진 땅에서 불길이 솟는 꿈. 사업적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되거나 또는 인생의 성공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역시 불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진 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꿈. 건물이 애매하게 무너지는 경우에는 흉몽이지만 완전히 폭상 무너지는 경우에는 길몽입니다. 폭상 무너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애매하게 무너지는 경우에는 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진 나서 다치는 꿈. 집에 손자나 사고, 부상 등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고생한다는 암시이다 라는 해몽입니다. 지진 나서 대피하는 꿈, 지진이 나서 대피하는 꿈은 지금까지 해온 노력과 실천력을 발휘하게 될수 있고 힘든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진 나서 땅이 갈라지는 꿈, 사소한 일로 인하여 소송이나 법률 문제로 인해 힘들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진 나서 땅이 꺼지는 꿈. 만약 그 꺼진 곳에 사람이 빠졌다면 그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을 뜻하는 흉몽들입니다. 지진 나서 땅이 흔들리는 꿈. 자신의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친구나 지인, 동료와 갈등을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진 나서 자신이 죽는 꿈. 꿈에서 죽음은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의 고뇌와 어려움 등에서 벗어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진 나서 집이 무너지는 꿈. 지진으로 집이 무너졌다면 가족들과 자신이 큰 재난을 겪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안전에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나서 화산이 폭발하는 꿈. 자신의 신분이 높아지거나 또는 세력이나 권세를 떨치게 됩니다. 이것도 지진보다 불 꿈에 가깝습니다. 지진에 관한 꿈. 관제, 구설, 송사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 관계는 보류하는 것이 좋다. 지진에서 무사한 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진으로 가옥이 흔들거리는 꿈 혹은 이와 비슷한 꿈. 집안의 우환이 들끓고 재물이 나간다. 사고, 질병, 실패 등 매사에 부름과 애군이 낀다.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 틈에 빠지는 꿈.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 틈에 빠지는 꿈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분쟁이나 다툼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수 있음을 암시한다.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더욱 나쁘게는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지진으로 땅이나 집이 무너지는 꿈. 사회적 혼란이 생기거나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됨. 지진으로 산이 무너지는 꿈. 이 꿈은 가까운 장래에 걱정거리가 한꺼번에 닥치게 된다. 지진으로 인하여 땅이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는 꿈.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사회가 몰란해진다한 정당과 조직이 붕괴되고 제각기 뿔뿔이 흩어진다. 사업경영의 누수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지진으로 인하여 불이 나는 꿈. 화산 폭발 꿈과 비슷합니다. 이 꿈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반대로 호전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집이 흔들리는 꿈. 집안의 우환이 들끓고 재물이 나가게됨.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는 꿈. 경제 공황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다. 사변이 일어나 불행이 온다. 지진으로 큰 폭발음을 들은 꿈. 지진으로 화산 폭발음이나 총소리, 천둥소리 등을 들었다면 장차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되며. 복이 들어오는 길몽입니다. 지진이 난 꿈. 좋은 징조입니다. 지진이 난후 갈라진 땅을 보는 꿈.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이제는 잘 풀리게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갈라진 틈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우분이 좋음을 의미합니다. 지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꿈. 좋은 꿈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나 사업들이 잘 풀리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 정원수나 가로수 등의 수목이 쓰러지는 꿈. 지진이 일어나 정원수나 가로수 등의 수목이 쓰러지는 꿈은 수목은 꿈을 꾸는 자신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기 신상의 중대한 장애나 곤란, 불행이 일어날 예시이므로 신변에 주의해야 한다. 지진이 일어나 지축이 흔들리는 꿈 사회적으로 파업이 일어나거나 어떤 기관에서 사소한 일로 소송 사건이 일어남. 지진이 일어나거나 지축이 흔들린 꿈은 사회적으로 파업이 일어나거나 어떤 기관에서 사소한 일로 소송 사건이 일어난다. 지진 후에 주변 사람을 돕는 꿈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면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 주위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거나 집이 바람이나 지진에 흔들거리는 꿈. 집안의 손자나 말썽, 사고, 부상 등 좋지 못한 일이 발생되어 혼란을 겪든지 거처를 옮기거나 머무르던 자리를 비우고 이동하게 된다. 집안의 토지가 지진이 일어날 듯 꺼지고 가라앉는 꿈. 땅, 토지, 대지, 흙으로 불리워지는 것들은 모두 재산과 소유한 재산의 가치, 자신의 생활 수준. 또는 육체를 나타내며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 또한 상징한다. 한편 남성의 꿈에서는 아내나 정부를 상징하기도 한다. 집안의 토지가 지진이 일어날 듯 뻐지고 가라앉는 꿈은 꿈을 꾼 자, 신이나 가족 중에 병에 걸리는 사람이 생기거나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사람이 생길 흉몽이다. 전답의 소유주 혹은 그 토지 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불길한 일이 생긴다. 지진의 진동을 느끼는 꿈. 꿈에서는 흔들림의 정도나 감정에 따라서 해몽이 달라집니다. 만약 서 있기도 힘들 정도의 심한 흔들림을 느꼈을 경우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생활 기반이 흔들리게 되며 갑작스런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일을 벌리지 말고 매사에 신중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지진으로 죽는 꿈. 지진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이제 자신이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지진 화산 폭발 총성 등 천지를 진동하고 울리는 소리를 듣는 꿈. 사회적으로 명성을 떨치거나 소문날 일이 생긴다.